오늘 말씀하신 방송 신문에서 일면에 오늘 기사님 이화영 관련해서 그분 보좌관이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이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제가 저는 그 얘기를 듣기로는 2004년인가 1년간 보좌관 했다고 그래요. 저는 2004년에 정치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만뒀대잖아요. 그만뒀는데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이화영 보좌관이 1년 보좌관 했다고 그거 어떻게 저한테 역습니까? 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저기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연합의 강문경인데요. 네. 그 오늘 저기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김용 총본부장님 30억대 여의도 아파트 갭투자 있다는 여기 나온 지금 평소에 어떤 갭투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건 확인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전에 우리 예,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잘 부탁합니다. 핸드폰이 어떤